네, 오늘 싸대기 방송 5분 늦게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거냐라고 해서 네, 방금 저에게도 여쭤보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는 안 된다고. 네, 저도 그건 안 된다고. 네. 아, 왜냐면은 그 저희보다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선생님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민 중심주의입니다. 네. 시청자 중심주의.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예, 정말 마침내 선생님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지금 뉴스가 워낙 많아 가지고 1년 전이래. 미안합니다. 네. 일주일 전 뉴스가 뭐 1년 전 뉴스 같아요. 네. 예, 일주일 전에 선생님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아, 너무 머나먼 얘기가 되시네. 아,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보면서 일주일 전이었군요. 야,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거 질문 해야 되나 이거? 재보궐 선거가 언제 어디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간단하게 문제만 네. 하시죠. 네,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 원래 한동훈이 지금 오늘 내일 강화 금정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삐져가지고 혼나고 나면 삐져가지고 지금 집거에 들어갔다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뭐 원래는 이제 강화 금정 찾아가고 그 정청래 의원도 영광에 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번에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던 네. 것 같은데 이제 뭐 언론에서 여야가 2대2다. 뭐 별 이변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뭐 선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 게 있으셨는지. 3대2죠 어떻게 이제. 3대2. 예, 서울시 교감. 아. 을 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네, 네. 그러네요. 뭐 사실 3대2고. 3대2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탄핵하려는 민심의 바로미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다고 봅니다. 다른 쪽보다 오히려.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선거였죠. 다른 쪽은 좀 다른 이슈들을 중심으로 네, 선거가 네. 치러진 측면이 있는데 서울은 격돌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원래는 좀 불리했잖아요. 진보 민주 쪽이. 네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투표율도 투표율인데 사실상 이제 어쨌든 쟤네들이 걸고 넘어진 게 지금 네. 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좀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이 네. 있었죠. 무너뜨렸고 쓰러뜨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보수가 그걸 뺏어오려고. 그렇죠, 그렇죠. 강남에서도 총동원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 강남 서초 네. 송파 용산. 네. 네. 그다음에 투표도 아, 그쪽. 가서 그쪽이 아유 저희 뭐 뜨거웠죠. 지옥구잖아요. 네, 뜨거웠죠. 아, 진짜 결과 보고 머리가 막 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조전혁이 1등을 하나. 투표율도 그쪽이 좀 높았다는 얘기가 있고 쉽게 한 보수가 높았죠. 저쪽 그거 세력이 총동원해서 네, 총동원해서 서울시 교육감 이기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는 국민 정서는 너무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상황 저쪽이 아. 그런 게 연출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지역은 그런 정치적 성격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 실제 이번에 재보궐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울 교육감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걸로 평가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화나 금정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곳이었죠. 네네. 네네. 근데 막판에 좀 약간 결집한 거는 같아요. 아, 보수표가요. 그렇죠. 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고 무인기 사건 같은 거 터지면서. 근데 한국의 보수를 제가 계속 그 공포형 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심리적이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공포형 보수. 공포형 보수의 특징은 공포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거다. 간단하게 네네. 얘기하면 그러면 이 공포가 완화되지 않으면 보수 성향을 버리기 힘들다. 네. 근데 공포가 완화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든가. 아하.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거의 무너질 듯이 흔들거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없었다 이번에는 별로. 네네.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됐고 네. 전쟁위가 높아졌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려는 분위기는 있지만 네네. 그게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보수가 보기에는 아, 이 정도면 너무너무 위태로워 이제 겁을 안 내도 되겠어 윤석열 안 무서워도 되겠어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결합되면서 강화나 금정은 약간 또 보수 색채 강한 지역 아닙니까? 네, 막판에 특히 결집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부자 동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네. 네. 네, 부산의 강남 같은 것도 들어가죠. 네, 서울, 아, 그래요?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쪽이고 노인층이 많고 이런 악조건도 같이 결합되면서 이번에는 선거 결과가 그렇게 우리 민주진보 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다 하는 그 생각이 지역 드는데 쪽에서는 네, 그리고 네. 뭐 구청장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원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떨어져요. 그 총선 뭐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런 거 치고는 투표율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런 거 치고는 그 지역들을. 네. 그리고 강화는 보면은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총선보다. 네.
동네 선거니까 이제 전국 이슈가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을 정권 심판의 여론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로 삼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히려 그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더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금정이나 강화 쪽이 좀 보수가 결집된 그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이 사실 막판에 계속 한 얘기는 이 뭐 네. 선거 관련된 것보다는 뭐 김건희 관련된 네. 약간 좀 뭐 김건희가 네. 이제 좀 활동에 손 떼야 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한동훈이 좀 했어요. 네. 뜻밖의 나름대로 열심히 네. 용기 냈죠. 지난해부터 계속 이거를 군손이 아. 원하는데 얘가 왜 안 할까요? 우리가 계속 그걸 그래, 분석해 왔는데 네. 이번에 나름의 이걸 했는데 이 보수 입장에서는 네. 야, 윤석열까지 다 무너지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느니 그렇죠. 아 윤석열은 좀 제끼고라도 이렇게 한동훈이라도 좀 띄워줘야 된다.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완전히 탄핵으로 가는 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심리들이 좀 결집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도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한동훈까지 죽으면 그러니까요. 보수가 완전히 끝장날 수가 있다는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이가 이번에 김건희를 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네. 죄를 좀 밀어주면 희망이 있다. 대안으로 잘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찍어주고 헛된 믿음 이번에 네. 면담을 보면 아시잖아요. 네. 네. 면담 얘기는 또 우리가 또 재미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뒤로 남겨두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영광이 갑자기 막 그런 격전지가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예. 기사도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인데 이재명 가슴 졸인 영광 낙승, 조국 호남 교두보 마련 실패 이렇게 썼어요. 뭔가 굉장히 영광을 이렇게 막 격전지로 만들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나친 의미 부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뭐 국민의힘만 안 되면 사실 되는 곳이고 사실 저는 호남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진보당이 1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2등.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네. 계속 이제 그 저 여론 추이에서 네. 그 저 진보당 후보가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죠. 이번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네. 있었습니다. 막판에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네. 됐죠. 근데 3파전에서 2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호남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진보 정당이 잘하면 진보 정당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은 네네. 호남 아니냐. 다른 지역은 진보당 진보 세력이 키워줄 틈이 없어요. 네. 뭐 경남에서 나가서 되겠습니까? 네. 국힘당도 못 이기는데 민주당이. 그리고 단일화해야지만 이길 수 그렇습니다. 있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호남은 아니거든요. 국힘은 완전히 날라가는 나와도 안 되는 분위기니까 여기에서야말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조국 혁신당이 그 역할을 했느냐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했으면 1등 했겠죠. 아쉬운 점이 있고 왜 못했냐 하면 민주당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진보적이든가 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투쟁을 더 잘하든가 등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차별화 네. 호남을 민주당 혼자 다 먹으면 안 되고 민주당을 공격했죠. 우리도 좀 먹어야 된다. 네. 그게 네.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진보당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 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2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의 경쟁은 좋은데 그야말로 정책 경쟁이나 반윤석열 투쟁에서의 선명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네. 그냥 어설픈 차별화 전략은 안 먹힌다. 호남의 민도에 뭐 이것이 드러난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재보궐 선거는 일주일 전입니다만은 뭐 거의 뭐 1년 전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선거인데요. 워낙 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아무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네. 네, 이걸 통해서 민심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네. 거네요. 그리고 사실 네네. 다 이겨 보면 다 이기면 안 되는 선거였어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이기면 한동훈이 죽잖아요. 네. 네. 한동훈 살려놔야 된다? 네, 살려놔야죠. 왜요? 아니, 8표 갖고 와야 되는데. 역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는데, 한동훈이. 한동훈 8표를 못 가질 것 같은데. 아, 이제 자, 그러면. 막판에 몰리면 또 몰라요. 8표를 가질 그렇죠, 그렇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네.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네. 야, 면담에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뭐 아무거나 말씀 한번 먼저 해주시죠. 뭐 소감, 뭐? 전체 종평. 사진 준비했다면 사진 보실래요? 사진도 준비돼 있어요? 네, 사진. 저희는 너무 야. 자료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 촛불행동 TV 이거 저 30만 금방 돌파하게 네,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게 보세요. 예,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선생님? 이거 심리 분석. 자, 최초 분석. 앞발을 두 개 딱 벌려서 올리고. 아, 앞발을 위로 올린 거예요 지금. 앞발을 올려서 벌리고 올려서
그 으르렁대는 표정이죠. 네. 멧돼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개가 공격 직전에 취하는 포즈예요. 그 이 거의 강렬한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눈빛이 네. 저 눈빛만 확대할 수 없어요, 저거? 저 상태에서 말이죠. 책상만 없잖아요. 네. 바로 달려들어서 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한동훈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긴장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15분 동안 세워놓고 밖에다가. 네네. 네. 50분이라는 소리 있더라고요. 50분? 50분? 네. 내가 듣기로 20분이었는데 다 다르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25분이라고 했는데 25분이라고 했어.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했잖아요. 아~ 거기서 나온 얘기가 50분 동안 세워놨다는 얘기. 25분이 아니야. 어. 열받네. 어, 열받죠. 네. 거기다가 회담을 하면 자기 앞에 앉혀야 되지 않나요? 왜 옆에로 삐딱하게 앉혀놨습니까? 맞네. 맞네. 원래 그게 그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앉다는 거면 그렇죠. 조금 야 한 칸 뛰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정진석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동훈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저것도 모욕적인 장면이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뭐 제일 심각한 것은 밥을 안 줬어요. 네. 윤석열의 자기 중심. 이거 선생님 이거 전에 한번 말씀하신 건데 네. 윤석열이 먹을 게 민감해가지고. 그렇죠. 먹는 걸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네, 대접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니야. 공감 능력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네. 상대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바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고통 정도 처벌이 가장 그 네. 고통스러운 처벌은 다르단 말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은 고모스로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어. 저기서 때릴 수가 없잖아. 고모스로. 그렇죠. 거리도 좀 있고. 네. 거리도 좀 네. 있고. 그래서 윤석열에게서 그럼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처벌은 뭐냐?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먹는 걸 엄청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밥과 술. 그렇죠. 네. 밥과 술을 안 주는 거. 네. 한동훈 원래 술을 안 먹으니까 처벌이 네. 안 돼요. 네. 밥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밥을 안 주는 것은 야.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이고 네. 모욕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보내고 추경호를 불러서 밥을 먹였잖아요. 술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술도 먹었겠죠. 네, 추경호는 이제 주고. 그렇죠. 옛날에도 한번 한동훈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더한 거예요. 아. 손님을 불렀으면 밥은 먹여서 보내거든요. 보통 거지도 밥 먹여서 보내잖아요 옛날에. 네, 그렇죠. 근데 한동훈 그냥 보냈죠. 제로 콜라만 주고. 네네. 그 다음에 추경호는 맛있는 거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도된 네. 노골적인 한동훈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그래서 저거를 저 장면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학부모 면담하고 있는 뭔가 그런 뭐 분위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한동훈이 자꾸 오른쪽에 이게 손을 만지작 빨간색 저거를 제가 네. 열었을지 의심스러워 저거 무서워서 이게 열어야 되는데 저 손에서 느껴지는 선생님 바르르 떨리는 한동훈의 네. 심리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섭죠. 네 무섭다. 당장 물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손이 윤석열의 오른손이 네. 뺨으로 갈 것만 같은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그지? 아 네. 그렇다니까요. 약간 뺨으로 갈 것만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 자세도 어색하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손 나갈 때 손나기 그렇죠. 손나가기 직전 자세 아닙니까? 직전 자세예요. 꽉 잡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나갈까봐. 아~ 책상에 이렇게 눌러놓는 자세죠. 아, 나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부들부들하면서 통제하고 있지 않았겠어.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수틀리면 네. 저 손을 발판 삼아 아빠를 이렇게 뛰어 올라서 이게 앞발로 짓밟든가. 아, 선생님 그 정도로 민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민첩하지 않으니까 손 앞발을 네. 필요한 거 이걸 지탱점. 그쵸, 그쵸. 지탱점이. 그냥 못 올라가요 손을. 상징이죠 부장님. 자 그런 상황이다. 한동훈은 아마 저 파일을 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저거 뭐예요 선생님? 네? 저 뭐예요? 제안하려고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전에 뺐던 것처럼. 아, 자기도 컨닝페이퍼. 컨닝페이퍼를 준비한 거다. 그렇죠. 아, 뭔가 좀 해보려고. 열라 그러니까 윤석열 표정이 살벌한 거지. 그러니까 너 지금 그거 열 거야? 이런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닫았다 또 열라는 또 눈이 눈빛이 살벌어. 못 열었다. 못 열었다. 못 열었다. 네, 못 열었다 한 표. 열었다. 일각이 쓴 적이 뭐 계산서 아니냐. 얼마예요? 근데 선생님 왜 빨간색이죠 또? 왜요? 한동훈은 멋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네. 그전부터. 아니 그때 그 공항에 나갈 때 그 빨간색이었잖아. 네. 빨간색을 좋아한다. 뭐 빨간색에 대한 집착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국민의힘이라 싸게 빨간색 그거 한 건가? 아, 그거 네. 글쎄요. 그 정도가 신경 썼을까 싶은데 네. 한동훈은 하나 들고 왔겠죠. 이번에 뭐. 또 하나 그거 좀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번에 또 하나 가슴 아픈 장면은 가슴 아픈 장면. 예. 네. 한동훈이 멋을 많이 냈을 거예요 이번에도. 네네네. 뽕을 넣는지나. 아, 저 사진 다시 띄워주십시오.
어깨뽕 있어? 어깨뽕 확실히 넣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진짜? 어깨 좀 보십시오. 두께가 한동훈의 기본 몸짓 두께가 아니잖아요. 어깨에 지금 넣어놨죠. 지금 봐, 약간 그러네. 각이 잡혀있죠. 가슴뽕도 넣었더라고 보니까. 참 애쓰네 진짜. 머리뽕도 넣은 것 같다. 네. 머리도 좀 이상해. 네, 근데 저 사람 쳐다보잖아요 가면서. 저 장면도 진짜 방금 저 사진도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 하면요. 이 저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사진이에요 이게. 네. 걱정되는 표정 아니에요? 아 걱정되는. 네, 누굴 걱정할 것 같아요? 아저 맞고 한동훈 걱정한 거죠. 맞고 쓰러지면 야, 응급실차 불러야 되나? 저 자식 저거 파일 열었다가 맞으면 응급실 불러야 되는데 차 네. 이거 사건 나는데 네. 뭐 이러니까 한동훈이를 걱정하는 듯한 저 표정. 네. 시선이 윤석열은 아니고 한동훈으로 가 있습니다. 한동훈이다. 네. 이 사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왜 이런 걸 발표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이 사진을 자기 중심으로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셀카까지 찍는 그렇죠. 사람이고.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하고 같이 서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렇죠. 자기 사진을 좀 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망을 왔습니다. 한동훈에게 좋은 사진은 한 장도 줄 수 없다. 그래서 뒤통수와 옆얼굴만 나왔지 않습니까? 뒤통수와 옆만.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 걱정해서 쳐다보는 사람. 네. 네. 모습만 보여주고.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굉장히 결례죠 사실은요. 그렇죠. 한동훈이 맞을 수도 있었던 회담이다. 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이 회담을 그러면은 기획한 자가 누군가? 이 자리가 왜 필요했나? 또 누가 이득을 받나? 이게 궁금합니다. 면담을 계속 요구했던 건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독대를 요구했죠. 독대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없이. 네. 또 저기 지나가면서 째려본 사람 없이. 네. 근데 독대했으면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동훈은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으로서는 나름대로 강한 얘기를 했다라고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정이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네. 물러서서 양보를 좀 하시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네.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만 한동훈으로서는 최대의 용기를 내서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꿈쩍도 안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회담을 받았을 때 윤석열은 하도 해달라고 하고 사방팔방씩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주는데 네. 예, 뭐 자기가 양보할 의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윤석열은 당연히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이 이걸 왜 받았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게 강력한 요구가 압박이 있었을 수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압박을 느낀 정도면은 김건희나 총공이나 명태균인데 지금 네. 걔들은 지금 다 김건희는 요즘 뭐 아프다고 그러고 명태균은 지금 까기 바쁘고 그게 누구의 압박인가? 뭐 극우 세력이나 조중동이나 네. 아니면 더 큰 손이든가 이런 데서 압박이 있었을 수 있죠. 저는 그 약간 큰 손의 압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는 안 만나주는데 안 만나주면 그만인데 네. 만나준 거거든요. 끝까지 거부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만난 뒤로 혜택을 한동훈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고 난 할 네. 만큼 했어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윤석열은 안 되고 역시 한동훈이 좀 괜찮네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거 아닌가. 네,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 잘 못하면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아니 한동훈이 가서 할 말은 딱 하나였어요. 네가 여기서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여덟 명 네가라고는 못 하죠. 여덟 명 동원하겠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우리 친한 게 뭐 20명이지만 내 말 다 안 들을 것 같고 여덟 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여덟 명은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통과된다. 아홉 명은 내가 확보할 걸랑. 네.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야 됩니다. 윤석열한테 네. 물러서라고. 네. 근데 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죠. 네. 못하고선. 무서우니까 네. 오금이 저려가지고 지금 몸살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화가 나서 치과에 따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오금이 저렸다. 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윤석열이 무서워. 계속 이빨 드러내고 그러니까 네. 무서워서 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옛날 네. 트라우마가 있죠.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또. 옛날 검사 시절에 네. 일 잘못했다고 맞고 건방지다고 맞고 뭐 해서 많이 맞았을 거라고요. 그랬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네. 고무수로 때리지 않아도 네네네. 눈빛으로 그냥 고무수를 휘날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찌릿찌릿 막 이제 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거를 겪고 나와서 뭐 들어준 것도 아니지 네, 이러니까 네.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몸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을 위로해 주려고 22명이 모여서 그래서 모였더라고. 밥 먹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이제 참석한 뭐라고? 한 의원이 아 그런 한동훈 우리 대표가 거기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왔는데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모였다라고 실제로 막 언급했다고요. 위로가 필요했다. 안 그러면 한동훈이가 넉다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위로를 해줘야 돼요. 네, 좀 챙겨줘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 자리에서 다음엔 40명 모입시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씩 잡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좀 새거실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럼 들어왔을 때 좀 압박 좀 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는 맨날 나와가지고 뭐 그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보면 한심하죠. 아니 근데 거기 그 22명 갔다는 그 자리에 주진우 의원이 갔어요. 아 이쪽으로. 주진우 완전 찐윤이잖아요. 그래서 막 주진우가 자꾸 이쪽으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그 한 달 전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한번. 뭐 이중간첩일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중간첩일 수도 있고. 근데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 대표랑 만나겠다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덥석 받았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영수회담, 그 여야 대표회담 할 때보다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이고 네. 보아하니 윤석열이가 진짜 계엄도 할 듯한 분위기고 계엄령 떨어지면 자기가 1순위로 잡혀 들어갈 거고 반국가 세력 네. 1순위고 등등등 이번에 하는 짓을 보니 딱 하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야 한동훈이 윤석열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구나 결국 날 죽이겠구나 네. 그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줌 싸면서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진 보면 네. 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누구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 회담 좀 할래? 라고 손을 내민 거야. 너무 너무 반갑죠. 그리고 원형 테이블 막 준비해 주는 거야.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동훈이 원래는 원형 테이블 원했다며. 네. 그러니까요. 한동훈이는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쉽게 그 개돼지 취급 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존중해주면서. 야, 너 윤석열 만나서 많이 무서웠지? 힘들었지? 그럼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역시 형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자, 이렇게 인간적 관계를 조금씩 쌓으면서 너가 지금 나랑 손을 잡고 네. 윤석열을 치지 않으면 죽는다. 또 이제 알려줘야죠. 그거 막 방법이 없지 않냐. 일단 8명. 네, 일단 날리고 그 다음에 대권 경쟁하면 너에게도 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잘 설득하면 한동훈이 짱구로 굴려봐도 네.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뒤에서 뒷배가 강하게 밀어주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활용해서 한동훈을 이렇게 요리하면 8명 정도 동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국힘당의 요구는 그 조중동의 논설 분위기도 그렇고 그거거든요. 특검법 안에 야당 추천권이 이게 핵심 문제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포기하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그 얘기도 하고 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 그 조중동도 일제히 그런 내용으로 사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게 이걸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정황에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특검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네. 다름 없는데. 그래서 네. 빨리 탄핵발의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할 게 네. 아니고. 어차피 이게 잡다한 거 어차피 합의가 네. 안 된다. 그리고 탄핵발의 한동훈도 특검법 발의했다고 괜히 8명 동원해서 찬성했어요. 네. 윤석열이가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기도 죽이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무섭잖아. 네. 근데 탄핵은 어때요? 탄핵 발의를 하면은 윤석열이 직무가 정리가 되죠.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날릴 수 있죠. 하,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깊이 생각하면은 사실 눈 딱 감고 네. 눈 딱 감고 어차피 죽을 거.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이번에 예검만 하면 얘 일단 멈추게 할 수 있는데 힘을 쫙 뺄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 결단 내리기에는 특검법보다는 탄핵 발의예요. 훨씬 더 네. 그게 더 매력적일 거라고 네. 한동훈한테는. 네. 그리고 뭐 국힘당의 이탈자들 영수회담에서 그거를 예. 합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해야죠. 네, 설득을. 예. 그리고 국힘당 내에도 윤석열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쵸. 특검법 잘못해서 찬성했다가 네. 캐비넷으로 털리면 죽거든요. 이제 명태균이 텔레그램 깔 수도 있고. 예. 근데 탄핵은 달라. 직무가 정지되니까. 탄핵은 자기가 여기서 참가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네네. 보복할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런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탈표 나올 것이 많죠. 아, 이렇게 네. 아주 명쾌한 네. 방법이 있는데. 네. 한동훈 쪽이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 건가? 이 방송을 좀 들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그날 그 친한계를 만난 날 발언한 것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는
11월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얘가. 저는 이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동훈이 지금 이거를 노리나. 11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지금. 그럴 수 있죠. 날아가면 그다음 어쨌든 이제 그다음 나밖에 없지 않냐. 무주공산이다. 무주공산이다. 네. 그럼 뭐 적당히 이제 뭐 윤석열 네.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그런 쇼부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딱 그 얘기를 뭔 이날 뒤풀이 때 했다는 얘기는 이게 또 기사에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한 모양이에요 이놈이. 네. 너 살려줄 테니까 나 차기 대권주자로 밀어달라. 이 얘기를 쇼부 치려고 갔더니 네네. 윤석열이 씨알도 안 맥힌 소리 하지 말라고 눈을 부라렸기 때문에 너 말고 추경호 시킬 거야. 네. 차라리 너 말고 김재원이 시키면 내가 시키지. 네. 명태균도 있어. 뭐 이제. 가능성 있죠. 네. 가능성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11월이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두 개가 지금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열흘 네. 간격으로. 이게 네. 굉장히 좀 사실 큰 변곡점이 되긴 할 것 같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사실 이제 반 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에서도 다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소위 반 이재명 세력, 반명 세력 네. 이게 움직임들이 사실 심상치는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그 김부겸도 네. 최근에 얘기하는 게 야당이 탄핵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장외 투쟁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냐. 뭐 이렇게 약간 뭐 계속 뻘소리를 해요. 네네네. 네. 그게 그다음에 다 11월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뭐 김동연, 문재인 회동.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맞습니다. 네 11월 달 이게 한동훈이나 네. 반명 세력이나 지금 11월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 같죠. 네 뭔가 좀 예 네, 정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11월에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국민적 분노, 특히 이제 이재명 지지 세력한테는 거의 뭐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뒤집히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국민 항쟁이 더 거세질 네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예상대로 그러니까. 흘러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쟤네들은 이제 뭔가 이 재판으로 이재명만 날리면 네. 그다음 이제 난리를 치겠죠. 봐라, 너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반명 세력들 막 네. 진동하고 이제 한동훈은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윤석열한테 대드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심평이라고 하는 그 저 구구 농객이죠. 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탄핵의 다리를 건너자. 그냥 탄핵 그 소추 그냥 받고.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기각결정을 받으면은 그걸 깔끔하게 털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대하는 거야? 탄핵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거기서 기각되길.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될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상황 보니. 그러니까 뭐 심평이 뭐 한때 윤석열 멘토란 소리도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윤석열은 이제 버려야 된다. 윤석열을 껴안고 가다가는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한테 그냥 차라리 탄핵 받아라. 이 얘기는 그럼 기각 결정은 사실 난 모르겠고. 모르지. 포함하는 거예요. 알 게 뭐예요? 털고 가라는 게 아니네.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히려 버리는 쪽이지 않느냐. 역시 심리 분석이 되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받는다면 이제 심평 이 변호사 네네.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럴싸하게 들었을 때 받을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너 탄핵 해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윤석열한테. 아니 그 심평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윤석열이가 영향력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말을 하면 윤석열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평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진짜 바보로 생각하는구나. 윤석열 이거 들고 혹하고 있으면 진짜 바보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심평조차 윤석열을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리를 다 많이 둬요. 아니요. 거리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탄핵을 만약에 추진했다 쳐요,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넘치는 거죠.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네. 드디어 탄핵이 발의됐다. 그럼요. 그래서 헌재가 거기서 기각시키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진짜 헌재 큰일 나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국민들이 헌재 쪽에서 맨날 집회할 텐데. 가만히지 않을걸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단정할 수 없거든요. 기각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 심평의 말은 사실상 저는 윤석열을 좀 약간 연맥 있는 듯한 발언 같다 발언.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 근데 저 방금 자막이 막 나가는데 우리 PD님 아, 자막도 뭐, 나가요. PD님 자막도 내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네네. 아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자막. 근데 싸대기가 자막 나가기가 왜 어려워? 아, 처음이야 우리.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질문대로 가는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막을 준비하지 네. 못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 질문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네. 우리는 그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궁금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때문에. 우리 PD들이 네. 고맙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듣기 때문에 너무 좋죠. 깜짝 놀랐어 방금. 야, 굉장히 고급진데 우리. 예, 30만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16만입니다. 예, 다음 명태균 의혹 관련된 이번에 그 강혜경 씨. 네. 야, 그 야,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아, 말씀을 아주 잘하시던데 당당하던데 보니까 네.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전 그런 거 안 봐요. 선생님 좀처럼 안 보시대요 보니까. 네, 정말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내 자료를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 처음 봤을 때 네. 조상이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공덕력을 지나온 음식을 봤는데 네. 뭔가 이 조상의 공덕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근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요. 네네. 이게 사실 칭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네. 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네. 중에서 조상의 공덕 없이 태어난 네.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없죠. 없잖아요. 없죠. 조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왔지. 아, 물론 조상의 저주로 태어난 자손이 있어요. 윤석열이나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조상의 저주를 받았겠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네. 보통 사람들은 다 조상의 공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김건희의 그 능숙한 사교적인 언사 중에 하나이고 인사말.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의 무속에 대한 관심을 네.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사실 하나만 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명태균 같은 이제 이런 일명 사기꾼 네. 이런 애들은 뭘 사실 김건희도 사기꾼인데 이제 사기꾼과 사기꾼이 만나는데 네. 상대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다 그 그쪽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점쟁이들이 그 사람 표정 보면서 말하다가 눈빛 흔들리는 거 따라서 그렇죠. 이제 네, 네. 뭐 분명히 동쪽에 나무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공덕 얘기하는 순간 아 이쪽 무속 쪽으로 가야겠구나 네. 이렇게 방향을 잡지 그렇죠. 않았겠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명태균 얘는 무속과 이 여론조사를 다 쥐고 있다는 말인가? 겸비하고 있는. 야. 근데 명태균이 진짜 수상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명태균이 돈을 카드로 쓰거나 계좌에 돈이 그래, 없대요. 그래. 현금만 쓰고 다니는 현금만. 거.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관리비까지도 계좌 이체를 안 한다. 그래요? 네. 아파트 관리비도 현금으로 낸대요. 그러니까 그 돈의 자원이 출처, 자금 출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이 현금으로만 되는 거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누가요? 김진성. 아, 이재명 예. 대표 테러한 놈. 테러한 놈. 그 놈이 현금으로만 이동할 때 내고 살았잖아요. 계좌 이체 안 했잖아요. 예. 스파이들의 특징입니다. 네. 스파이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 놈은 딱 스파이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렇게 되게 많아요. 왜 명태균이 돈이 별로 없냐? 왜 돈을 안 받아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했으면 돈 뭐 3억 얼마 받아 그랬다는데 네. 공천으로 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슈인데 어쨌든 돈을 안 받아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돈 욕심이 없어 보인다고 이놈이.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브로커 같지 않다. 돈 목적이 아닌 것 같다. 뭐 돈은 이제 큰 손이 자꾸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큰 손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활동비를 받으니까. 공작비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아, 그런 돈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그 돈에 그 환장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 들어봐도 그런 거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자, 돈을 목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흐름이 보여요. 돈을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아, 김건희, 김건희 부부 보세요. 최은순, 네, 최은순. 정말 돈을 따라 움직이는. 네, 돈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고속도로를 휘어. 네, 인생이 돈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인생이. 네, 이제 이 명태균은 돈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극우 보수 세력이 한국에서 극우 세력이 원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의심이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네. 측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국감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의혹이 아 이렇게 누구랑 알게 돼가지고 이걸 특혜를 해먹었구나 이게 보이는데 명태훈 이 사람을 왜 만났지? 이 그쵸. 사람이랑 뭘 거래한 거지? 이준석은 왜 만났지? 그쵸. 이렇게 의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윤석열을 길을 쓰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네. 또 왜 이준석을 왜 이렇게 띄우려고 했을까? 네. 왜 윤석열과 안철수를 화해시키려고 그렇죠. 노력했을까? 다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큰 그림이거든요. 그게. 큰 그림, 큰 손이 원하는 일들이잖아요. 큰 그림이죠. 그렇죠. 그쪽으로 움직였지 하나하나 돈을 바라고 움직여서 안철수한테 돈 받았을까요? 안철수한테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둘이 화해시켜주면서. 손가락 예약했을 수는 있죠. 아, 나중에 자르면 그 손가락은 내 거. 손가락 내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한테 뭐 돈 받고선 그렇게 뛰어줬을까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전적인 정치 브로커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저도 좀 그런 것이 이 명태균이 있고 한 세력이 있고 윤석열의 한 세력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윤핵관들 장제원이나 뭐 권성동 이런 애들은 전형적인 사실 수구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정통 보수.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김종인이나 이준석 얘네들은 약간 개혁 보수 이렇게 좀 이제 탈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명태균은 이 개혁 보수랑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아, 이것도 사실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판 짜기. 세판을 네. 짜고. 네,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준석을 띄운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그때 우리가 11월 그때 동아일보에서 김건희는 이제 사과로 가라. 네. 관저에 있지 말고 사과로 가라. 그때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이준석이 내가 12월 28일 날 뭐 창당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뭐 두고 보겠다. 네. 이러고 11월 20몇일 날 이제 한동훈이 뜨기 시작하고. 네. 그때 아 이거 큰 손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이 거의 그 이준석 말로 이 움직임이 됐거든요. 거의. 네, 맞습니다. 이준석이 답답해하고 한동훈을. 그렇죠. 왜 말 한 대로 안 해? 네, 뭐 이랬거든요. 열심히 싸워야지. 뭐 이제는. 이게 보니까 명태균이랑 다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런 장면 장면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 있어요. 명태균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어요. 뭐.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 사퇴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종인이 2년 개헌 대통령이 되라라고 윤석열한테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이 안 받아서 김종인이 그만뒀다라고 아. 이것도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제안한 게 명태균. 아.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책까지 제안했다는 얘기 있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이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너 그렇게 2년 개헌 대통령이 되면은 나머지 처가 비리 다 털어줄게. 그거 괜찮은데. 2년 지났어요 그리고. 아, 그 2년 지났으니까. 아, 윤석열 쪽에서. 김건희 입장에서 괜찮은데 솔깃하잖아요. 솔깃하게 제안을 했었고 근데 네. 윤석열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헌 프레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갑자기 급속도로 늘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야나 이런 걸 주장하던 네. 그래야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것도 그 일제히 그 방향으로 언급이 됐을 때 김종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리에 명태균이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그냥 큰 그림 여기에 꼭 있다는 거 이상한데 네. 아니, 그렇게 친다면 왜 명태균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자꾸 흔드는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 견해지만 네. 하야를 압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자진하야 큰 손들이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고 어차피 윤석열은 안 될 것 같고 탄핵으로 가면 너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 자기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방식은 하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다라고 보고 윤석열의 자진하야와 보수 대개혁 대연합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한동훈도 만났군요. 네. 그 네. 흐름에서 만났을 수 있겠네요. 누가 한동훈을 만나? 윤석열이요. 아 이번에 만난 네. 거.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궁금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면 좀 이해가 돼요. 네. 큰 그림이. 네. 그러니까 큰 손이 만나야 돼. 네. 이번에 안 만나면 너 그러면 더 터트릴 거야. 일단은 그리고 하야를 권유하고 한동훈이 원래는 입 한번 다 털어볼까. 네. 이렇게. 그 지금 압수수색 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 윤석열한테 대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판을 다 큰 흔들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판 모두 까고 있어요. 네. 아무도 명태균을 건드리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게 많습니다, 선생님. 네. 야, 이준석이 놈 진짜 입으로 그냥 개장수예요, 정말. 정말 개장수구나. 아주 뭐 약간 밑바닥이 드러나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이준석이. 네네. 네. 이제 뭐 더 가기 힘들지 않나 이준석은 이렇게 네. 되면. 뭐 모르죠. 이제 또 보수 대연합이 만들어지면. 네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상대로 한 동행 명령장 예 발부됐어요. 오, 자료 화면도 준비돼 있어요. 아, 우리요? 그럼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30만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야 빨리 60만 가고 싶네. 아, 와 야 우리 자막도 나왔어. 자막 경찰인가 김건희의 개인가. 어 좋은데. 네. 저거는 이 자막은 저건 캡션은 누가 쓴 거예요? 아, 저 자막은 이제 저희가 다 준비 대본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우린 개라고는 안 했는데 얘기는? 아, 그걸 저희가 자극적으로 뽑아봅니다. 네. 저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입 벌리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의 개인가? 네. 아, 그 말하고 있는 그거를 아, 들었다. 아, 심리적으로 들었군요. 듣다 보니 그게 들렸나 보지. 네, 그러네요. 이 동행명령장을 갖고 이제 그 관저 가봤는데 제가 또 선생님 관저도 앞에 가봤지 않습니까? 아, 지난 총선 때 투쟁을 가봤는데 이거 뭐 관저 근처도 못 가요. 이거 완전 왕궁이야 왕궁. 구중 궁궐입니다. 엄청 멀리서 막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 들어가는 길목에서 400m 떨어진 곳에다가 바리케이드. 아이 뭐 관저 근처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곳.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네, 아무튼 저렇게 못 가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대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모욕하는 거고 뭐 국회의 법 집행을 막는 불법행위잖아요. 네, 경찰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요새는 그냥 윤석열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모든 상식 기준 이런 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뭐가 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게 되는 것 같이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될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우리 대학생들도 네. 완전히 무슨 뭐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고 네. 아 실제로 뭐 그 경찰들이 뭐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더래요. 뭐 그렇게 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 그 경호처 애들은 막 총으로 가격을 하고 무슨 뭐 대단합니다 진짜 나라가. 예 지금 어제 그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 네. 거기 전현직 기자들을 4명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한 언론사의 4명 압수수색은 뭐 전례가 없죠. 전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뭐 그러고 또 그 충북동지회라고 하는 그 단체와의 연계성 뭐 이런 거를 뭐 캐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길게 들어가 압수수색을. 네. 뭐 아침에 12시간 막 하셨던데. 네, 아침에 들어가 저녁 7시인가 끝났다는데. 네. 좀 전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좀 예사롭지 않은데 선생님 윤석열이 지난 8.15 독트린도 선생님께서 독은 개니까 개트림이고 개소리 아니냐 이렇게 에이. 분석하셨던 네. 아,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심리가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다 이거죠. 네네네. 8.15 독트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검은 선동 세력들 그냥 가만히 둬선 안 된다.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이러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무인기 사태로 뭔가 국지전 도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이 네. 어떤 공안 탄압 이쪽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지금 그 신호탄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뿌리라를 계속 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쪽에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뿌린 거 아니에요? 제발 쏴줘. 네, 제발 쏴줘. 안 쏴. 오물풍선만 넘어와. 네. 확성기 들었어요. 이젠 쏘겠지. 왜냐면 박근혜 정권 때 그걸로 쏘겠다고 하면서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그랬죠. 2015년에 그것도 아니까. 아 그래 대북 확성기 틀면 쏘겠지 안 쏘네요. 네. 그래서 또 무인기까지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무인기를 보내서 자극을 했는데도 안 쏴요. 네. 중대 성명만 발표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빨리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전쟁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저는 들고 나온 게 파병설. 네네. 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파병설과 이런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네. 간첩단 같은 걸 조작하기 위한 공안 탄압 네.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 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스톱할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윤석열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한동훈도 그렇게 발로 차서 쫓아낸 데에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현 시점에서 볼 땐 전쟁과 개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전쟁이 날 때까지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 특히 11월 5일 대선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전까지 위험하다. 네. 그리고 혹시 대선이 끝난 뒤라도 바이든 임기가 네네. 남아있는 시점까지는 뭐라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네. 난리 이렇게 칠거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과 관련된 촛불 집회와 관련된 사실 이제 그런 탄압들도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기존에 그 나왔던 게 이제 김민웅 대표
학생들을 사찰하는 그 국정원 애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대진연 학생들도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뭐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김민웅 대표에게 그리고 또 촛불행동 그 회원 관련 그 업체를 뭐 수색해가지고 회원들을 다 명단을 관리 업체를 명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 이런 좀 연관돼 있는 자주시 보도 사실 이제 촛불 집회를 가장 빨리 보도하는 그런 이제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갈수록 공안테러면 심해질 것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쟁 터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 저희는 어떻게 하죠? 이 끌어내려야 된다니까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가만 놔두고서는. 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파병 얘기 나왔는데요. 이 파병설. 네. 이게 지금 이제 젤렌스키랑 윤석열 둘이서만 지금 신나게 외치고 있어요. 뭐 부창 부수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부치고 장구 친다 그럴까요? 네. 이 두 혼연일체, 혼연일체. 혼연일체. 한마음하듯. 네. 동병상련. 아, 저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얘가 기어코 거길 갔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그때. 아, 우리 그렇죠. 우리 여기 저 그때 장마 수해 났는데 기어코 갔다고 그때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생직사 사직생. 네. 갑자기 이순신 장군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약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절박한 정권 위기를 겪고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젤렌스키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 방어선이 거의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패전이 거의 확실한 거고 대선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미국 대선 전에. 아. 그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이기면 트럼프는 무조건 끝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24시간 안에? 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발언을 하고 있고 난리가 났죠. 구걸을 하고 있던데요 진짜. 근데 문제는 젤렌스키 아무리 그래봤자 젤렌스키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닥이 났어요. 미국이 여력이 없다. 미국 서방 유럽도 유럽도 보낼 만한 이제 물자도 없고 군사무기도 변변치 않고 다 보낸 거예요 이미 보낼 만큼. 그리고 병력은 더더욱 없어요. 예. 일단 군대 자체가 많지 않아요 유럽은.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 참. 근데 한국을 보내려니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사 동맹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우리는 오직 관련이 있다면 삼부토건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를 보내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유가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삼부 체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병설 같은 걸 일단 터뜨렸다. 근데 터뜨렸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먼저 터뜨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조악한 거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국정원이 그걸 받아서 터뜨리고 그걸 또 우크라이나가 받아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박거니였군요. 주머니 박거니죠. 핑퐁 게임처럼. 그럼 서방에서는 너무 조악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한 일인데 확인할 수 없다. 얘들은 아직까지는 발을 안 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좀 너무 누가 봐도 좀 조악하죠. 조악해요.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을 끌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숟가락 얹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국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윤석열은 또 파병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이 혹시 그 전투식량을 먹었던 게 옛날에 전쟁을 대비한 파병 보낼 때 전투식량 챙겨주려고 어느 전투식량을 보내줄까 맛있는 걸 골랐다기보다는 이윤이 많이 남는 거 여기서 또 해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빼먹어야 되니까 어떤 게 뭐 맛도 무난하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단계로 지금 이 소수 인원이라도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살상 무기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당사국, 네네. 교전 당사국으로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대 강화하는 미국, 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이제 부응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얘기를 더 고조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을 도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악마화된 북. 네,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하고 여기서의 전쟁쯤이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죠 윤석열 입장은. 네. 그리고 전쟁으로 미국도, 가는 미국도 뭐 그냥
모르세요 하고 은근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 너무 거지 같은 그 증거지만 그래도 딱 떨어지게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슬쩍슬쩍 분위기 봐가면서 나중에 숟가락 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을 높게 평가한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럼 패전국이에요.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대가를 치릅니다. 아, 반드시. 네. 그럼 패전국과 같이 참가했던 나라. 아. 무기 좀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참전을 했던 나라는 같이 패전국이 돼요. 아, 그것도 심각하면 되네요. 전후 배상과 보상을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는 전쟁에 끼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기는 전쟁도 끼어드는 게 아니지만 지는 전쟁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요. 네, 지고 네. 나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냥 일단은 보내려고 하겠죠. 여기 댓글에 김영신님이 지금 며칠째 와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거 맞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 파병하면서 파병을 했다면 했는데 전방에서 병력 1만 3천을 뺀 게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이다. 윤석열 북한 도발을 아무리 유도해도 돈 벌러 가야 하는 북한이 도발을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벌러 갔다. 북한에. 이것도 젤렌스키 주장 아닙니까? 네. 네, 이 얘기도 나오고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훈련하는 거를 휴민트로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BC에서는 확인 불가라고 했죠. 네. 영국 BBC에서는. 네. 네,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 러시아에 있는 네. 그 조선인계 한국계 러시아인 네.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고려인 네. 이거랑 헷갈린 것 같다 네. 프랑스 언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은 안 돼요. 서방에서는 여기서, 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정보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데가 우크라이나하고 한국 국정원밖에 없다는 국정원이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 전 세계 어디도 아직 인정을 안 합니다. 국방 우리 국방부도 아직 인정 안 한다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라인이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국정원이 먼저 터트리고 있다고 그러고 국방부도 아직 확인을 안 해. 전 세계 어디도 확인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자료가 거예요. 없는 일단은 거죠.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김종대 의원이 그, 전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 봐요. 네, 북한을 파병한 이유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 설사 소수의 인원은 갔을 수 있어요. 소수의 인원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병 형태로 들어갔든 네. 아니면 무기를 지원하면서 기술 자문을 위해서 들어갔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고 또 북쪽과 러시아가 지금 엄청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도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군대인지 전쟁 목적으로 갔는지 그쵸. 전투에 참여하는 건지 전투에 참여하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확인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 기정사실하고선 지금 설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네. 아니냐를 정확한 근거 없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들 쉬쉬하는 거거든요. 국정원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누굽니까? 관계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일단 김건희. 젤렌스키하고. 아 김건희가 최고의 지금 이득 네. 아닙니까? 김건희 지금 이거. 이 사건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과 비등비등해요 파병이. 네. 보도량이. 네, 네. 김건희가 좋고, 가장 좋고. 어? 김건희 좀 윤석열 좋고. 윤석열 좋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젤렌스키 좋고. 좋고. 미국 좋고. 미국 좋습니다. 네. 미국 좋죠. 네. 일본도 좋은 것은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랑 러시아랑 완전히 선을 척지죠. 끊기 때문에 뭐 일본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유럽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자기들은 네, 네.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네. 한국이 보내주면 제일 좋죠. 북한은 네. 돈을 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병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아.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아 근데 그 파병 안 해도 돈 벌 수 있죠. 그냥 건설 노동자 보내도 되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벌이가 네. 있는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엄청 경제협력 계속 발전 중인 거 아니에요 북러가. 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외국군 있잖아요. 언어가 안 되는 러시아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네. 뭐 1500명 몇만 명이 갔는데 러시아를 잘 하겠어요? 그 부대를 통솔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외국군을 갖고 들어와서 소부대로 나눠서 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대부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1500명이 가면 1500명이 독자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자 작전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디다 투입할 거냐 거기서 지금. 쿠르스크에 투입한다라는데 거기는 지금 거의 포위돼서 네, 우크라이나 뭐 쪽이 전멸한 상황이거든요. 밀려나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독자적인 작전을 그런 걸 시킬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
불러오는 국가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파병을 받는 네. 거는. 그리고 최전선에 배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맞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네. 군사적으로. 네. 그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큰 말씀은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을 받아들일 정도로 급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제일 중요한. 네, 이 전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150만 동원했어요. 네. 150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다 투입 안 했습니다. 150만을. 네. 한 70만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아~ 추가로 150만을 또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세계대전을 확대됐을 때 아, 대비를 하는 대비를 거군요? 해서 그 정도 네. 지금 예비군을 편성해서 150만을 징집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이 맞아요. 지금 엄청나게 병력 부족이 심해서 젊은이들 막 잡아가고 징집 연령을 낮추고 뭐 파티장을 급습해서 잡아가는 네.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콘서트장, 네네. 락 공연장에 가가지고 아, 나시티 입고 춤추던 남자애를 잡아가서 네. 징집하고 보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런 정도의 병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고요. 뭐 무기도 뭐 포탄 같은 것도 25만 발씩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러시아가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지원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러시아가 네.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대규모 파병 받아들일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봐야 이유가 된다. 없죠, 이유가 네, 이유가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나오는 그 언론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거의 네. 뭐 파란 매직 일본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뭐 건졌더니 그냥 천안함 폭파한 거 이거 일본이라고 써 있지 않냐 파란 네. 매직으로 네. 약간 그런 걸로 지금 이제 파병을 기정사실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그렇죠. 무기 보내고 네. 우리 군사들을 파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설사 그래. 북에서 파병을 했다 쳐요. 네네. 그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의아한 거예요. 네. 뭐 윤석열은 뭐 중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중대 사건 난리 났다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이 젤렌스키랑 인척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이 젤렌스키가 김건희 라인인 거 아닙니까? 삼부가 지금 보통 협착돼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뭐 어쨌든 네네. 그 김준영 의원하고 이재강 의원이 두 분이 그 기자회견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얘기가 저는 참 와닿는데요. 스포츠라면 이럴 수 있다. 월드컵인데 우크라이나 응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전쟁 아니야 이거 전쟁. 근데 전쟁에 왜 이렇게 남의 전쟁에 우리가 흥분해서 그렇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냐. 설사 파병을 했다 쳐도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그건. 안보하고는 전혀 관련 네. 없고. 근데 왜 그렇죠. 윤석열은 우리 안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네. 우리는 안보에 좋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빠졌다고? 그렇죠. 그러면 네, 전쟁 준비해 이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보낸다면 러시아랑 아까 얘기했듯이 교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요. 완전 끝장나는 거죠. 네, 러시아랑. 아주 위험한 짓을 하는 건데 왜 이러냐 이거죠 도대체. 또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네, 한국군은 네. 보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북한은 오히려 보낸다면 보낼 수는 있어요. 조약이 있으니까. 그 조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이라고 하는 신화르를 이제 사살을 냈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몇 가지 지점들이 있기는 해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정보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아주 기뻐하고요. 바이든이 이거 내가 지침 내린 거잖아. 네. 내가 도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중동 이스라엘의 이거 만행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은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겉으로는 그랬거든요. 뒤로는 돈을 댔는데 네. 이번에는 여지없이 자신들이 네. 사실상 이 악마적 행위에 선봉했다는 걸 좀 드러내버렸죠. 네. 주범이죠. 주범이라는 걸 좀 드러내버렸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런데 이 신화르가 마지막에 이쪽 팔이 잘렸어요 보니까 잘렸는데 네. 거의 카메라가 가까이 가니까 드론이 드론이었나요? 예. 가까이 가니까 이 손에 들고 있던 저는 처음엔 총인 줄 알았는데 막대기를 갖다 던지더라고요. 네네. 이 영상이 지금 중동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게 완전히 네. 신화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굳건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네. 오히려 죽고 나서 더 그냥 더 네. 신화르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스라엘하고 서방 세계가 신화르에 대한 모함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혼자 도망쳐서 딴 데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또 신화르는 잘 먹고 잘 산다 뒤로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뭐 그 무슨 전쟁이 이게 바로 전날 자기 뭐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뭐 숨었다. 네 맞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백성들만 죽이고 혼자 빠져나가서 나쁜 짓을 이제 이게 먹힌 거예요 좀. 네. 먹히니까 야 하마스 지지하던 사람들도 아 뭐 전쟁이 이렇게 놓고 그러냐 이랬는데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가자지구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표현을 빌자면 순교죠. 순교를 했는데 팔 하나 잘린 상태에서까지 저항하는 모습 네. 드론을 향해 그 모습이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랍니다 지금. 아 중동 쪽에서. 네, 아, 오히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지도부 여기를 암살.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분위기가 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외계인 침공 있죠. 네. 외계인 침공 영화 100%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여왕개미나 여왕괴물을 죽이면 아, 그러네, 다 죽잖아요. 싹. 그러니까 그 뭐야 타임 막 돌아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그 야, 톰 크루즈 인디펜던트 데이인가 아, 그것도 거예요. 그렇고 네. 모든 게 그러네요. 외계인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밀리는데 한 방에 끝내는 게 뭐냐 들어가서 대장을 지도부. 죽여 지도부를 그렇죠. 죽여 그럼 끝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놈들은 주체성이나 날리면. 독립성이 없는 뭐 개미떼 같은 놈들이라서 네네. 지도부가 시키면 들쥐처럼 움직인다. 네. 옛날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 위컴이었나요? 위컴이 아, 그랬죠. 우리 80년 광주항쟁에 대해서 네,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들쥐와 같다고 지도자가 누구와 같든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도자 암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는 거군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헤즈볼라도 지금 지도부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나스랄라도 다 재건됐어요. 네네. 다 다시 재건되고 다시 재건되고 전투 체계가 복원됐다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10명의 테러리스트가 생겨난단 말이 있거든요. 중동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만요. 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대원 중에 한 50-60%는 가족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잃은 사람들이에요. 잃은 사람들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헤즈볼라 대원이 된 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포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무참하게 학살을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얘기하는 저항 세력들, 테러리스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사드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독도의 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탕탕절입니다. 예. 한 무속인에 의하면 그날이 그날이군요. 윤석열이 인유한에게 그 문자 보낸 무속인 그날 예. 네. 10월 26일이네요 그런데 그게. 그날 촛불도 있죠. 예. 네, 여러분 무속은 믿지 마시고 촛불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전야 전전해서 무당 네. 굿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정부에서. 아 그렇습니까? 아, 김건희나 윤석열 무서울 거 아니에요. 26일. 네. 어디서 이제 그 종소리 같은 거 올리면 이제 사방팔방 이제 아마 그때 이제 그 무당 무속 쪽에서는 대박 날 겁니다. 네. 명태균이 엄청 시켜놨겠죠. 그렇죠. 김건희가 부산에서. 네. 명태균 뭘 또 이렇게 더 공개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촛불은 4시부터 김건희 심판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정당이랑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집회를 하기로 기획을 했고요. 연대와 단결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촛불로 나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촛불은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